영종률에 대하여 가볍게 체크를 해봤는데, 먼저 이 금패가 영률은 바로 이렇게 주어진 대지가 있다. 그랬을 때이 하나의 대지가 있다면 이 대지 속에서 바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하게 될때 이렇게 이 건축물의 1층 밑바닥 이걸 건축면적이라 합니다. 건축면적. 이걸 건축면적이라 합니다. 그래, 이 하나의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라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대지가 바로 여기에 소재하고 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합시다. 이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때, 이런 건축 건축할 때, 이 건폐라고 하는 것은 얼마를 인정하느냐? 최고가요. 20% 이하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그래, 이때 건폐율이 20% 이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이 건축 면적을 확보해서 건축물 건축할 때이 건축 면적은 최대 1000의 20%가 200이거든요. 2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지 안에 800제곱미터는 빈 땅으로 나눠야 됩니다. 자기 땅이라도 이 땅을 빌공짜 땅자에서 공지를 하는데요. 800제곱미터는 공지로 나누고 200까지만 건축물을 건축해서 그 땅을 덮어서 이용을 하도록 규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건폐율을 규제하는 이유는 바로 주어진 대지 안에 바로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해서 빈 땅의 공기를 확보를 하겠다는 겁니다. 취지가. 만약 이 대지가 용도 지역상 이 땅이 계획관리겠다 합시다. 계획관리죠. 계획관리적의 경우는 건폐로 최대다가 40대 이하입니다. 그래, 이 대지가 만약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다, 1000제곱미터.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이 대지에 따른 확보 가능한 건축 면적 얼마까지만 건축할 수 있냐? 400까지. 400까지. 꼭 확보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이 면적을 초과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00제곱미터만 빈 땅으로 나누면 돼요. 이렇게. 만약 또 다른 대지가 있는데 이 대지가 이것도 역시 그냥 1000제곱미터라 합시다. 1000제곱미터짜리 대지가 하나 있는데 이 대지가 만약 중심 상업적이 있다. 중심 상업적 경우는 건폐율을 최대다가 건폐율 최대다가 90%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 대지 소유자 건축 면적을 확보할 때 얼마까지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냐? 900까지 확보할 수 있어요. 900까지. 그리고 100만 빈 땅으로 나누면 되죠. 이같이 건폐율 수치 최대 한도가 커지면 클수록 확보 가능한 이 건축 면적은 커지죠. 그래서 대지 용도가 높아지니까 땅값은 높게 형성되어진다. 이렇게. 이때 건축 면적을 꼭 900, 400, 200으로 잡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이 면적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그 건축주가 면적을 정하면 되죠. 이 면적을 초과하면 건폐를 초과하게 되어서 위반 건축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건폐를 적용하여 바로 건축 면적의 크기를 규제하는데 이것 가지고 규제를 해놨다 하더라도 이 건물을 건축하는 자가 이 건축 면적 이렇게 확보해서 층층이 올린다. 1층 올리고 또 2층 올린다. 그럴 때게 이
각층 바닥 면적을 합해서 바로 연면적이라 합니다. 연면적. 이 연면적의 크기를 또 규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연면적의 크기를 규제하자는 것이 바로 뭐냐? 용적률이다. 이렇게. 용적률. 그래, 이 지역의 자연환경 보호전적의 용적률을 최대한다가 바로 100% 이하가 아니라 80% 이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대한도가 80% 이하라고 하는 것은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면 이것의 0.8배까지만, 그러면 800제곱미터까지만 연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연면적. 그걸 초과하면 용률을 위반해서, 초과해서 위반을 주면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로 용적률은, 용적률은 바로 층층을 이루는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 연면적 크기를 규제하고자 바로 적용을 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여기 계획관리기다. 계획관리도 검표는 아까 최단으로 40% 이하라고 했지만 용적률의 경우는 100% 이하거든요. 100% 이하니까 바로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것의 1배까지 연면적 확보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에 들어갈 때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1000제곱미터까지 해도 된다 그 말이죠. 1000제곱미터. 그래, 만약 이 대지가 계획관리가 있고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한다면 이 건축 면적을 1층 바닥면적 크기하고 똑같이 해서 건축에 들어간다면 몇 층까지 건축하면 끝이냐? 이렇게 400 올렸다. 순수 주택으로 400 올렸다. 그러면 1000 됐죠. 그리고 3층은 얼마만 바닥면적 확보해서 건물 올리면 되냐? 이게 200. 그러면 400, 400, 200에서 1000 되죠? 그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자, 용적률 다 써먹어버렸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더 올리면 위반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자, 이렇게 해서 이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라면 각층 바닥면적 합계인 이 연면적은 최단도 1000제곱미터까지만 확보토록 하겠다는 것이 용적률 제도예요. 이와 같이 하나의 건축물을 건축해 나가게 될 때에는 바로 건폐율과 용률을 정해서 건축물을 건축해야 되는데, 이때 건폐율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그랬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리다 그랬습니다. 건축 면적 100% 비율이라는 것은 100%를 말하죠. 그래, 주어진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하나의 대지가. 근데 그 대지에 적용되고 있는 건폐율 최대가 20% 이하다. 그러면 1000에 20%까지만 건축 면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200까지 확보할 수 있고, 최단도 이렇게. 건폐율 최단도가 만약 40% 이하다. 계획관리에서. 그러면 바로 1000에 40%는 400까지죠. 이렇게. 400. 400 제곱미터까지. 이렇게. 그리고 이 건폐율 최단도가 아까 중심 상업적의 경우는 90%까지 인정된다고 그랬는데, 90%라고 하는 것은, 자, 90%까지 인정된다. 그러면은 대지 면적이 1000이라면 90%는 900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을 최대 900까지 확보할 수 있다. 이겁니다. 900까지. 이렇게. 이걸 초과하면 건폐율을 초과해서 위반금을 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건폐율과 관련해서 이 정도는 알고 계시고, 이때 건폐율 때 건은 건축 면적 할 때 건. 폐는 무슨 폐일까요? 한자로. 덮을 폐. 그래. 이 하나의 대지가 있다. 여기에서 건폐율이 20%라면 그 건축 면적을 가지고 바로 200까지만 이 대지를 덮을 수 있고 200을 초과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덮을 폐. 덮을 폐다. 이렇게. 자, 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폐율을 먼저 적용해서 건축의 그 1층인 건축 면적을 확보하고, 그 다음에 이제 층층 올려 나갈 때는 용적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의 비례를 했습니다.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그래 조금 전에 이 연면적 뜻은 좀 새겨두시면 좋겠는데요. 연면적 하면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 또 나올 테니까 이 뜻은 그대로 기억을 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래, 자, 이렇습니다. 이 건축물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건축물이 있는데 이 건축물이 여기는 땅속에 묻혀있단 말이에요. 이건 땅속에 묻혀있다. 이걸 지표면 밑에 있다. 이런 지표면 아래층을 지하층을 합니다. 지하 1층이 있고 지상에 보니까 1층은 기둥을 박아가지고 이 건축물의 부속 용도로 쓰려고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둥 박아서 주차 공간으로 쓰고 있다. 이 부분을 필로티 구조 부분화 편합니다. 1층 이렇게 부속 용도의 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4층은 용도가요, 주택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는 면적이, 이 건축물이 들어서 있는 이 대지의 면적은 1000 제곱미터라 합시다. 그리고 각 층의 바닥 면적 크기는 여기 500제곱미터라 하고요. 500제곱미터, 500이라 합시다. 이렇게. 이랬을 때, 야, 이 건축물의 연면적은 얼마냐? 그러면 얼마로 계산해야 될까요? 누가 그러던가요? 여기 봐보세요. 연면적 뜻을.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 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라고 그랬죠. 이때 각층을 어떻게 이해하시라고 그랬어요? 지하층과 지상층 있다면 지하층 플러스 지상층을 다 포함한다라고 이해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건축물의 바로 연면적 얼마냐 하면 각층 바닥 면적계가 다 500제곱미터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것들 싹 하면 돼요. 지하층, 지상층 다 합해서 바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바로 2500제곱미터입니다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시험에서. 그러면 이걸 이해하면 되잖아요. 용적률이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례라 했다. 그러면 갖다 대입하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얼마였습니까? 1000제곱미터 했죠. 근데 여기 봐봐.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표현해요. 산정은 계산한다 그 말이에요. 용적률 산정 공식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분모의 대지 면적, 분자의 연면적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계산한다. 이걸 용적률 산정이라고 그래. 용적률 산정 시 분자에 나오는 연면적은 이 연면적하고 똑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연면적에서 그 건축물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이네 가지 부분 중 어느 하나도 있으면 그건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약자로 아까 뭐라고 했나요? 지, 주, 피, 피.
아까 했죠? 알아주세요. 뭐라고? 지, 주, 피피 이게 시험에 나오니까요. 그래, 야, 지하층은 바로 토지 용도를 높이는 그런 그 공간을 확보하니까 이거 봐주겠다. 이거 팔 수 있다면 파고 들어가라. 몽땅.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지하층은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 이 면적은 포함한다, 제한다? 제한다. 그 다음에 지상 부속용 주차장도 요즘에 주차난 엄청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지상 부속용 주차장을 만들게 된다면 이것도 용적률 산정할 때는 빼주겠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두 가지겠죠.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용적률 산정했다는 연면을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이것은 1500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건축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얼마입니까? 1500 곱하기 100%를 곱하면 15,000. 15,000을 1000으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거 날리고 날리고 날렸습니다. 그러면 150% 이렇게 되죠. 이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는 용적률 얼마다고요? 150%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다면 자, 지금 이 여러분이 대지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이렇게 대지를 하나 구입했는데 이 대지 면적이 1000제곱미터다. 그리고 이 대지에 지금 적용되는 이 건폐율은 50%, 용적률은 200% 이렇게 적용되는 땅이다. 그래 했을 때 여기에다 순수하게 주택을 짓려고 한다. 주택. 그때 주택을 짐에 있어서는 먼저 이 건폐율을 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먼저 건폐율을 통해서 확보가 능한 건축면적을 잡죠. 건축면적은 최대 얼마까지 잡을 수 있나요? 500까지 잡죠. 500제곱미터. 나머지 500은 이제 빈 땅의 공유로 나눠야 됩니다. 건축면적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면적하고 이 주택인 건축물이 1층 바닥면적 크기를 똑같이 하려고 합니다. 건축면적하고 1층 바닥면적 크기를 똑같이 해서 일자로 올리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 이제 여기다 주택을 올린다. 1층 이렇게 올리고 또 2층 올리고 그럴 때 500, 500 이렇게 올린단 말입니다. 주택을. 그랬을 때몇 층까지 올릴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그걸 해결하면 되죠. 용적률. 용자가 얼굴형이요. 적자가 사회적입니다. 건물의 지상에 노출된 공간이 얼굴로 보고 얼굴을 착착 쌓아갈 수 있는 규모는 이 정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이 용적률로서 용적률이 이 대지의 200%가 적용이 되어진다면 여기다가 갖다 대입해 볼까요? 용적률이 이 대지의 200%가 적용된다. 최대.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00이다. 1000이다. 대지 면적이. 그러면 1000에 2배까지 이걸 확보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1000에 2배. 1000에 2배는 얼마예요? 2000제곱미터가 되죠. 이때 2000제곱미터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1500 먹고 2500 먹고 또3500 먹었다. 그때 3000 올리고 마십니까? 더 올릴 수 있을까요? 또 올릴 수 있죠. 이렇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2000다 됐죠? 이러한 상태에서 돈 있다 해서 또 1층을 더 올린다 합시다. 이렇게 500또 주택 올렸다. 이건 적법의 위반이에요. 위반이에요. 용적률 초과해서 위반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용적률 적용을 하게 되면 간접적으로 건축물의 높이 층수를 규제하게 된다.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때 이걸 건축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2000을 더 초과해버리잖아요? 2500 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만 주택을 올릴 수 있지 더 이상은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건물주가요, 1층에다가 이렇게 기둥 넣고 피로티 구조를 해서 1층의 쓰임새를 주택 용도로 넣지 않고 바로 부속용 주차장을 넣었다. 주차장. 주차장을 넣었다면 이때 이 대지에다가 층수 제한 없이 용적률을 적용해서 건물을 진다면 바로 1층은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인 이 공간에 지상 부속 주차장 빼준다고 그랬죠, 여기요? 지상 부속 주차장 빼준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 빼주니까 여기 한층 더 주택을 넣어도 되겠죠? 주택. 그래서
주택에서 2천을 써먹도 됩니다. 만약 이 건물주가 건물주택에 지하에다가 이렇게 지하에다가 바로 지하층을 넣었다. 그러면 이 지하층의 바닥 면적은 용적률 산정 시 산입한다, 제한다? 제하니까 아까 2천이라는 이 수치를 산정할 때는 그건 포함한다, 제한다? 제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를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을 비율 말한다. 그리고 용적률은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을 비율 말한데 이때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에는 그 건축물 내에 무슨 면적이 있다면 그 면적은 제하는가? 제주 PP다. 그리고 연면적 뜻이 원칙적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거냐? 연면적이란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를 말한다. 이때 각층이란 말 속에는 지하층과 지상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하나의 건축물이 있다면 지하층 면적 제한다, 포함한다? 포함된다. 이렇게 아시고, 다만 여러분들 이 바로 건폐를 적용할 때에 이 대지가 이렇게 하나 있다 합시다. 근데 이 땅이 중심 상업적이 있다. 아까 중심 상업적은 건폐율 최저도가 가장 많이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90%까지 허용된다고 취했단도에 여기 봐봐요. 여러분이 이 대지 소유자예요. 여기 봐보세요. 이 대지가 천인데 여기 건축 면적, 이 건축 면적 최대 몇 점부터까지 확보할 수 있습니까? 900까지. 900을 확보해서 한동으로 세울 수도 있지만 이번에 건축자금이 없어가지고 이 정도 해서 700 건축면적 잡고 건물 올렸고 다음에 또 돈 벌어서 이 데이터 하나를 옆에다 증축한다든가 별동으로 세워서 건축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크기는 최대 얼마까지 할 수 있냐? 200까지. 그래서 하나의 대지 안에 두 동 이상이 들어선다 그러면 이것을 건축면적, 이것을 건축면적을 해서 건폐를 적용받는다. 그래 여기 700을 건축면적 확보해서 건축해서 올렸고 그 다음에 옆에다 별동을 세워서 건축할 때는 여기다 250을 잡고 건축하면 건폐를 쳐가서 이방하시면 된다. 그래 하나의 대지 안에서 두 동 이상 건축물이 들었을 때는 건축면적 합계로서 건폐를 적용받는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와같이 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용도지표로 쫙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는 3단 요소로 지금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개법률에서 최단도를 딱 정하고 그 다음에 국토개법률 시행령인 대통령령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 특강특특시군 후 실제 맞게 바로 대통령령에 정하고 있는 수치를 초과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종교로 정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바로 조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건폐율 수치, 용적률 수치를 찾아가지고 건축하면 됩니다. 하나, 우리는 전국에 있는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용적률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수험생이. 그래서 우리는 법률하고 대통령에서 하고 있는 이 건폐율 용적률 수치만 알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은 80, 쭉 넘어갑니다. 한참 넘어가면 어디가 나오냐? 쭉 넘어가셔서 91페이지가 나올 겁니다. 91페이지 보면 용도 주가 나 있죠. 자, 지금 우리는 용도 주에 대하여 한번 살펴봤고 이제 용도 주구를 보려고 하는데 이 용도 주구는 토지형을 규제하고자 지정을 하나 이 토지형을 규제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지정해 시 용도적이고 2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용도지구며 3차적으로 지정해 나갈 수 있는 것이 용도구역입니다. 자, 조금 전에 우리가 용도지역을 쭉 보았는데 그런 용도지역 위에다 중첩 지정해 나갈 수 있는 용도지구는 국토개법상 총 몇 가지가 있느냐? 9개가 있다. 이번 코스에서는 그 9가지를 좀 잘 봐두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91페이지 나오죠. 그래
이 영도 지구라고 하는 것을 역시 우리네 땅에다 지정하고 평가할 때는 도시 국가로 결정해서 합니다. 영도 지역과 같이 이때 영도 지구의 종류가 바로 있는데요. 그 종류가 바로 총 9개가 있습니다. 9개. 9개 이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9가지 종류. 그래, 이건 국토계획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계획법률에서 9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 명칭을 보면 경관주가 있고요. 지난주에 했을까 안 했을까 이거? 했을 것 같은데 흔적을 좀 남겨놓으세요. 그래야 한지 아는지 알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고도주가 있고 그다음에 방화주구, 방제주구, 그다음에 보호주구, 그다음에 취락주구. 그다음에 개발 진흥주구. 그다음 특정 용도 제한주구. 그다음에 9번 복합용도주구. 올해 시험에서는 복합 용도 중에서 함께 나왔습니다. 자, 이 9가지를 이번 코스에서는 이름을 좀 기억하도록 하는 것이 시험 겁니다. 용도주가 뭐냐? 그러면 9가지 경고, 방방, 고치계, 특보 이렇게 경고, 방방, 고치계 특보 해서 9가지 이름이 있구나, 이렇게. 이런 용도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 지역에 아까 1차적으로 토지형을 규정하기 위해서 주거적이다, 상업적이다, 공업적이다, 녹지이다. 이런 용도적을 1차적으로 토지형의 규제를 가하고자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라도 필요시에는 이에 따라 중복, 중첩해서 여기 경관이 뼈하다. 그러면 이 경관을 보호 형상화하고자 여기다 경관주구다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안에서는 용도적인 주거적이 있다, 용도적인 경관주가 있다면 이게 2차적인 것이고 이게 1차적이니까 이 땅은 주거지면서 경관지구이기도 하죠. 이때는 바로 이 용도지구는 2차적인 것으로서 이 땅을 이용할 때는 용도지구인 경관지구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됩니다. 이걸 의인화시키면 용도지구가 초등학교 1학년, 용도지구가 초등학교 2학년, 1학년과 2학년이 있다면 누가 바로 상급자입니까? 용도지구라는 2학년이 상급자죠. 그래서 1학년하고 2학년이 있는 장소에서는 2학년이 시킨 대로 땅을 위하면 합법적이다. 이렇게 하세요. 1학년이 없고 1학년만 있다면 1학년 시킨 대로 땅을 위하면 합법적입니다. 이걸 이해해 두시고. 그다음에 이 경관지구 이런 것은 주로 보존하기 위해서 경관을. 근데 여기 이 취락지구라는 것은 이런 데다 정할 수 있거든요. 녹지 있다. 여기 불확 있다. 마을 있다. 그러면 여기다 취락지구다라고 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취락주는 바로 이 불악을 취락이라는데 취락을 정비해 나가고자 할때 정합니다. 이렇게 취락주가 정되면 이 안에서는 취락주가 시킨 대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발징주고 예컨대 또 여기다 개발징주다라고 정했다. 그러면 이것은 원래 지는 지구가 아닌 상태였다면 보존을 해야 할 땅인데 개발징주가 정되면 이 땅은
바로 개발을 진행하고자 지정한 주구만큼 개발을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를 할 때는 1차적으로는 용도적을 정해서, 2차적으로는 그 위에 따 용도지구를 정해서 규제를 해 나가고 있는데, 이때 용도지역은 학년으로 빗대면 1학년, 용도주는 2학년, 용도구역은 3학년, 이렇게 그 관계를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학년 위에 2학년이 존재한다 그러면 2학년 있는 곳에서는 땅을 이용할 때 누가 시킨 대로 이용해야 합법적이냐? 2학년. 2학년이 없는 그런 곳에서는 1학년만 있다 그러면 이 땅은 1학년 시킨 대로 땅을 이용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십시오. 2학년이 존재하고 있을 때는 2학년이 때로는야 이걸 보존을 해야 된다, 이걸 개발을 해도 된다, 이걸 정비해야 된다 그러면 2학년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은 이런 용도지구의 중복, 중첩에서 지정을 해가지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런 용도지구의 여러 가지 제한을 때로는 강화 또는 완화 적용하고자 도시공가로 결정해 나가고 있는 장소가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 이때 이 국토계획법률에 의하면 이런 용도지구라고 하는 것을 지정해 나갈 때에 아홉 가지 이름을 가지고 지정하는데, 이 아홉 가지 중 먼저 경관지구는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지정하는가, 거기 나와 있죠. 한번 같이 볼까요? 이번에 기초과정이니까. 경관지구라는 것은 경관, 빼어난 경관을 그대로 보존하자, 관리하자, 형성하자, 그럴 때 지정하는 것이고, 고도주는 끝에다 줄 거예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한다, 거기다. 그래, 건축물 높이의 최단도를 규제한다, 그말 중에. 잘했나요? 최저한도예요, 최고한도예요? 그게 중요하란 말. 최저로 바꿔치면 틀린단 말이에요.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를 규제할 필요가 있을 때 정한다, 이렇게 하시고, 방화주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다 줄 거예요. 화재 의무 예방, 그다 줄 겁니다. 화재 위험 예방, 여기다 줄 거다면 여기다 똥 합쳐요. 방에다 똥함이 화에다 똥함. 그래서 이걸 약자로 방화, 이렇게 해요. 방화. 왜 방화를 풀어서 말하면 화재 위험 예방. 화재 위험 예방을 두 자로 추가하면 뭐가 된다? 방화. 체크했나요? 예. 그래, 화재 위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 정합니다. 그 다음에 방재지구 있죠. 풍수해, 산사태, 지방 붕괴 등그 밖에 여기다 체크해. 재해 위험 예방,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하고자 할때 정은데, 여기다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 이때 방에다 덤치고 재에다 덤치고 이걸 방제를 합니다. 방제. 그래, 재해를 예방한다. 재해를 예방한다 할때 재자 동그라미 방자, 이걸 방제를 하죠. 그 다음에 보호지구는 문화재를 보호하자, 중요 시설물 항만 공항 공용시설 교정 군사시설을 보호하자, 문화재 생태지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을 보존하자, 이럴 때 정한 것이 보호지구고요. 취락지구는 중요합니다. 이 취락지구는 여섯 곳에 지정하게 되고요. 다른 지역은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섯 곳을 여러분은 좀 눈여겨보세요. 어느 지역에다 정하시냐? 녹지, 관리, 농림, 재난 보전지역, 개발 지원구역, 도시형 공구역. 약자로 녹관농자 기도에 따라 떠나 쳐보세요. 녹관농자 기도. 여섯 곳이 아니면 지정 못한다. 이게 중요하고요. 7번. 개발 중기는 주거 기능을 개발하자. 주거 기능 하면 주택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상업 기능 하면 상가 건물이다. 공업 기능은 공장이다. 유통 물류 기능은 물류센터 창고다. 관광 휴양 기능은 관광 호텔 휴양시설이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개발 정비해도 된다. 그럴 때 정시 개발 증규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서 보시면은 8번하고 9번을 묶어서 비교, 8번과 9번을 묶어서 비교. 특정 용도 제한 쪽이라고 하는 것은 주거 환경 보호, 교육 환경 보호. 그래, 어느 주택가가 있다, 어느 학교 시설인 그 지역이 있다 그러면 주거 환경을 보호하고 교육 환경을 보호하고자, 야, 이런 시설을 이거 들으면 안 돼. 주거 환경을 위협하고 교육 환경을 위협할 소지가 있어. 그래서 이 시설 들어오면 안 된다.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하겠다. 그것도 체크. 특정 시설의 입지 제한했다. 이거 못 들어온다. 그래, 이렇게 청소년 보호 목적으로 오염 물질 배출을 들어오면 안 돼. 청소년 유해 시설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특정 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 정시
특정 용도 제한 지구인데 9번 복합 용도 지구는요 어느 지역의 토지 용어 상황, 개발 수요, 주변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복합적인 토지 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다음 줄 거예요. 특정 시설은 입지를 완화하겠다. 야, 이 시설 들어와도 돼. 완화를 해주기 위해서 제합니다. 특정 시설은 입지를 완화. 특정 시설 들어와도 된다. 완화해주기 위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아홉 개의 용도지구 지정 목적을 보았고요. 이때 국토개법률에서는 이렇게 아홉 가지가 있는데 국토개법률의 하위 규범이 대통령령이 있죠. 국토개법률 시행령이 이 시행령을 통해서 세분되어질 수 있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이 경관지구와 세가로 세분되죠. 이름, 자연, 그 다음에 시가지, 특화. 이 세 가지 다 체크해요. 자연, 시가지, 특화. 보고 계신가요?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 그래, 자연, 경관지구, 시가지, 경관지구,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번 코스에서는 그냥 이름만 알고 갑시다. 이런 게 있구나. 그 다음에 이 고도지구는요, 세분할 수 없다. 이렇게 하나 써놔요. 세분할 수 없습니다. 그래, 작년까지만 해도 고도지구는요, 최저 고도지구, 최고 고도지구 이렇게 세분 해체했는데 없애버렸습니다. 고도지구는 세분 안 됩니다. 없다. 세분할 수 없다. 방하지구도 세분할 수 없다. 이게 세분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방제지구는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방제지구는 무엇과 무엇을 세분하는가? 자연 방제지구하고 시가지 방제지구가 있다. 이렇게. 그 명칭을 좀 봐두세요. 보호지구는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를 좀 알도록 하세요. 먼저 역사문화 환경. 역사문화 환경 보호주가 있고 중요시설물 보호주, 그 다음에 생태계 보호주. 이 명칭을 좀 체크해 보십시오. 그래, 보호주는 이와 같이 세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취락주 중요하다고 그랬죠. 취락주는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뭐냐, 자연 취락주하고 집단 취락주가 있다. 이때 자연 취락주는 어떤 용도적의 불확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지정하느냐? 네 가지 체크합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 보호전지 중요해요. 그리고 집단 취락주는 어디다 지하냐면은 그린벨트인 개발 장구간의 취락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때 지정합니다. 그것도 꼭 아셔야 돼요.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 장구 있다? 그 안에 불확 있다? 그 안에 있다 친 것을 말하냐? 집단 취락주고. 그 다음에 이 개발 지구는 다섯 가지로 세분되죠. 다섯 가지를 주거 개발 지구, 산업 유통 개발 지구, 그 다음에 관광 휴양, 관광 휴양 개발 지구, 복합 개발 진주, 특정 개발 진주, 이렇게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 주거 개발 진주로 이렇게 지정한다. 그러면 이 땅에 따른 주거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 정비를 해도 된다. 주택을 개발해서 나가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산업유통 개발 진주는 물류센터, 창고 이런 것들, 물류 유통 기능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관광 호텔 휴양시설을 개발해 나가도록 허용하기 위해서 관광 휴양 개발 진주 지정하고요. 두 개 이상의 기능을 묶어서 개발한 것을 복합개발을 합니다. 특정은 뭐 주거부터 관광 휴양 기능 외의 다른 특정한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허용하고자 할 때 정합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세분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아홉 가지 중 지방 실정에 맞게 시도사가 시도의 조례로 또 대도시장이 대도시 조례로 도시공격조례로 필요하면 세분에 나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뭐 이번 코스에서 여기까지 한다는 건좀 무리인데, 일단 바로 세분할 수 있는 것이 여기에 특화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경관 축은 이렇게 이름을 더 추가로 세분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바로 특정 용도 제한 축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어요. 조례로. 근데 복합 용도에는 세분 못합니다. 자, 그리고 조례로 또 세분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중요 시설물 보호지구도 조례로 세분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참고로만 이번 코스에서 봐두시고, 너무 많은 걸 알면 여러분들 힘드시니까 이번 코스에서는 용도주는 9개가 있고 9가지 중 이렇게 경관주는 3가로 세분된다. 자연, 시가지, 특화. 그리고 방제주는 자연, 시가지. 보호주는 역사문화 환경, 중요시설물 생태계, 취락주는 자연, 집단, 개발주는 주거, 산업통, 관광향, 복합, 특정. 이 정도만 이번 코스에서 좀 봐두시고요. 이렇게 용도주와 지으면 각각 주기별로 행위제한, 건축제한이 가지는데, 그것은 다음에 수원한 때 보기로 하고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쭉 넘어가셔서 100페이지가 나올 거예요. 100페이지 용도 구역에 나와 있죠. 용도 구역. 이 용도 구역은 네개 있습니다. 다섯 개가 있어요. 그것 다 써놓으세요. 5개. 자,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 보았던 것입니다. 이제 이걸 보려고 합니다. 용도 구역. 여기 용도 구역은 개발 제한 구역, 시가와 조정 구역, 수산장 포구역, 도시장 공원 구역. 그다음에 입주규제 최소 구역도 용도 구역이에요. 이건 작년, 재작년도 지금부터 한 3년 전에 도입돼 가지고 여기다 추가해 놓고 있는데, 용도 구역은 네 다섯 개 있다. 개, 시, 수, 도, 입 이렇게 5개 있습니다. 이걸 잠시 쉬었다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